프로그램인데, 연하남, 이제 자기랑 썸 타고 있는 이제 남자의 집에 놀러 가는 거였는데, 그 남자 집에 여자가 사는 거야. 이 미모의 여인은 누구일까? 동거녀. 친구인데, 친누나 같아.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멘탈 나간 얼굴인데, 웃는 게. 이 집엔 여자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 왠지 신혼부부 집에 집들이 온 느낌이라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 월세 때문에 그런 거냐고. 가까워져 있는 남자가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룸메이트가 여자다. 이해 불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 이성끼리 룸메이트가 될수 있을까? 우리 좀더 솔직해지자. 가족처럼 지낸다고? 피가 안 섞였지 않았냐? 교제하는 연인에게 공개할 수 있냐? 당연하지. 심지어 둘다 솔로. 와, 이건 씨발 황보 불러다가 매기는 거지. 방송 컨셉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못할 짓거리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외국에서도 이 지랄하면 fucking fuck you fucking whore fuck that shit get away from me fucking whore motherfucker 이렇게 그냥 내쫓아버리지. 빅부킷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 이게 말이 돼? 자, 다음. 워터파크에서 가슴 빨린 썰은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옛날에 그 박준영 씨잖아. 개그맨 박준영 그 저기 김지혜 부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약간 여유증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튀어나왔는데 갓난아기 키우는데 이제 아기가 엄마 젖으로 착각하고 젖꼭지를 빨았다고. 처음 겪어보는 부유수유. 아 이런 게 모성애라는 건가? 현역이시네. 아직도 웃기신데? 박준영 옛날에 갈갈이 날라다녔지 얘들아. 아니 나는 아니지. 이병헌이 연기의 신인 이유. 아 이거 봤어. 다음. 진용진 씨다. 이거 새 인형을 사가지고 이게 인형을 사가지고 무당한테 테스트 이제 그 영상 참 아이디어 좋아 이런 거 유튜브로 이제 무속인 분한테 인형을 이제 새로 사가지고 이 인형이 폐가에서 가져온 인형이다 이렇게 이제 뭐 뻥을 쳤나 봐. 가짜 인형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살이 껴있다 뭐 이러면서 썰 풀면서 사발을 풀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굿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네. 와. 새 인형인데. 잡귀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형 가져갔는데 갑자기 썩 물러가라. 막 이러더니 갑자기 트름을 몇번 하더니 꺽. 어우. 근데 나 트림 나온 거 봤지? 그럼 내가 트름해가지고 지금 너 괜찮아진 거야. 이 지랄하면서 와 씨발 어떻게 보면 진짜 방구석 구걸러 새끼들이야 이 무당 새끼들도. 진짜 그중에 개중에 진짜 용한 무당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난 7, 80%는 진짜 도라이 새끼들이네. 비응신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와,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점보러 다니거나 약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웃긴 게, 무당이 자기 미래를 못 보잖아. 그게 난 존나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렇게 신을 모시고 받들고 하는데 왜내 미래를 모르냐고. 아니면은, 무당끼리 이렇게
모여가 진짜 용한 무당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못 보면은 옆에 있는 무당 A, B, C, D가 모이면은 무당 A가 B한테 네 미래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오케이, 나도 품앗이 해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는 신이 너는 나중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존나 잘 먹고 잘살 텐데 비응신 새끼들 맞지? 아니냐?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면 되잖아. 크루 활동해가지고, 에곤 딱 막아주고. 학창 시절 먹었었던 컵떡볶이. 요즘은 이런 감성이 없지. 요즘 이런 감성이 없지. 컵 두세 개딱 겹쳐가지고 그 꾸덕꾸덕꾸덕한 그저 철판에다가 그 떡볶이 이렇게 딱 뜨겁게 데펴놓은 거한 국자 딱 떠주고 그러고 나서 300원 딱 받고 그 위에다 꼬치 이쑤시개 딱 하나 꽂아주면은 완성인데 학교 이제 하굣길에 저거 하나 먹으면 세상 행복했다 얘들아. 거기다가 이제 피카츄 돈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먹으면은 진짜 기분 좋았어. 근데 요즘은 저런 감성이 없잖아. 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이제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거 불량식품 못 먹게 한 거. 맛있는 불량식품이 진짜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먹으면서 또 커야 돼. 약간 유해 물질 같은 거좀 먹어주면서.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진짜 불량식품 그뭐 4대 악으로 해가지고 그랬었어. 우리 때는 합법적 마약을 했지 진짜. 막 유해물질 다 들어가 있는 거막 그런 거막 쫀디기 같은 거막 이렇게 막 이제 손으로 막 만지는 거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장난감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다 있었어. 그러면서 면역력이 키워지고 그런 거지. 그게 진짜 아나키지. 발암물질. 발암물질은 좀 그렇긴 한데. 미국 근황이래. 와, 뭐야, 이거? 와, 무슨 폭동이 일어났네? 이거 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폭력 시위가 일어났었다고? 아, 시위하다가 이렇게 됐다네? 씨팔 존나 미개하네. 우리나라가 이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아. 어떻게 보면은, 맞지? 시위가 딱 일어나고 저기 해도 물대포로 쏴버리잖아. 과격한 것 막아주고. 뭔데, 뭔데, 얘들아, 왜? 뭔데, 뭔데? 뉴스 좀 보고 살라고? 뭔데, 뭔데? 아, 미국에서 과잉진압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로? 와, 나 그거 뭔지 알아. 미국 경찰이, 얘들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흑인 목 밟아 죽인 거. 와.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간 거야. 백인 경찰이 이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이제 체중을 눌러 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힘들다. 나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저기 막 탭을 치고 막 저기 해도 끝까지 무시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리고 그랬었는데도 그런 거 전혀 뭐 만류하고도 그랬었대. 와. 뭐라고 여기 이거다, 이거다. 와. 숨쉴수 없어요, 제발요.
경찰관님 으아 하면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했는데 위조수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인데 왜 이렇게까지. 5분가량 목이 눌린 상태가 계속 지속됐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은 거야. 이 남자 이름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자인데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너무 적어도 숨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를 했대. 미국은 진짜 공권력 존나 센 거 알지 다들. 아 브금이 근데 다 이렇게 좀 신나는 거 밖에 없어 좀 그러네. 가만 있어봐. 저는 도우려고 했어요. 소리를 엄청 질렀나봐. 경찰관이 진정해. Take it easy, take it easy.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I can't breathing. 입 닥쳐. Shut up. I killed you. I killed you. 아! 코에서 코피 나고. 행인이 지나가다가 얼마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경찰은 물러서라 그랬대. 구급대에 실려간 조지 플로이드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영상 속에 1분 20초의 상황, 이게 또 영상으로 또 나가고 있었구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갔겠네. 경찰은 조지가 숨지자 이렇게 발표했다.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용의자가 숨졌다. 흑인 젊은이의 황당하고 억울한 죽음에 미국인들이 분노에 들고 일어났다. 결국 미국 저 시장이, 주시장이 사과하고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것이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FBI가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출동한 그 경찰관 4명은 전부 다 파면당했어. 근데 여기서 안 끝나. 미국인들은 이들을 살인경찰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 이건 진짜 큰 거야. 와 이건 진짜 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쳐놓은 거야. 흑인들 존나 빡치지. 근데 이건 좀 빡칠만 하지. 뭔가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와 저런 사건이 있었네. 와 씨발 어떻게 목에 목 눌려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와 존나 불쌍하다. 개죽음이네 개죽음. 미국이 진짜 무서워. 이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야. 그나마 과잉 진압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욕을 먹지. 얼마 전에 그거 봤어? 그 경찰도 치면 나올 텐데. 아, 그게 있었는데. 칼부림이라고 치면 나오나? 칼부림? 이거야. CCTV 영상인데 그 사건 당일 CCTV로 현장을 목격한 딸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취객 미친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이 저 하고 있는 장면이야. 칼을 들고 있고 웃으면서
준비해둔 돌덩이랑 술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에 30cm 부엌칼로 무차별로 칼부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찔렸어.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 근데 이게 5-6m 떨어져 있는데 경찰이 진압을 안 하는 거야. 피해자의 이제 사위가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경찰을 처음 봤을 때 나 이제 정말 살았구나 이 마음을 하고 계셨는데 장모님께서 와 그냥 지켜만 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내 쌍에서 경찰이야 옆집 아저씨야. 그런데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 정도는 코드 1로 봐야 된다. 코드 1은 경찰들에게 있어서 코드 1은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몸을 날려서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 경찰이 왜 서 있었냐면은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의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으면 바로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 만나러 갔어. 그 경위를 너무 급하게 나가가지고 무전기도 못 가져갔대. 그리고 걸어갔대. 그리고 왜 뛰지 못했느냐.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발에 피부 질병이 있었대. 발에 피부 질병 같은 게 있어서 뛰지를 못했대.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뻔뻔하게. 아, 예. 가족분들이 이해는 하는데요. 칼 들고 나오면 제가 이단 여착이라도 하고 그래서 날려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예? 아, 예. 제가 좀 발이 또 이렇다 보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경찰관님, 칼에 찔려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라. 이게 아니고요. 경찰관님도 생명이 가족 있잖아요. 경찰관님 몸을 지켜야죠. 예?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는 하는데 그 범인이 빨리 칼을 내려놓게 한다든지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빨리 칼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되려 물어보고 있어. 이 사람은 경찰의 자질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끼리 코드 1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이용해갖고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했다 이거야. 아니 제가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적정거리 유지하면서 저기 칼 내려요. 응? 칼 내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놈이 됐든 뭐라고 하면 뭐 그놈이 됐든 뭐라고 하냐면 이 씨발년이 경찰에 신고했어. 그러더면서 갑자기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총 뺐습니다. 쫓아 들어갔어요. 내가 총 쏠 것이다. 움직이면 총 쏜다. 총을 겨누셨나요? 아유 제가 겨눴죠. 총 들었어요. 주장이 서로 엇갈려. 근데 CCTV에 나온 내용은 현관 앞에서 총을 꺼내는 장면은 식별이 됐는데 바닥을 향해서 총을 들고 있지 이걸 총을 들고 겨누는 장면은 없었다. 그러니까 구라라 이 말이지. 그리고 피해자 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저기요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괜찮냐고 한마디라도 해보셨어요? 아 알았다고요. 사과라도 한번 하셨나요? 아니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제가 출동하고 나서 뭐 다치셨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아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일어나버린 거야. 와 진짜 근데 미국이랑 존나 대치되는 게 미국은 과잉 진압 때문에 무릎으로 목을 눌러갖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어버리고
과잉 진압 때문에 죽어버리고, 우리나라는 공권력 좀 좀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지만 미국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힘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참 뭔가 대조되는 상황이긴 한데 야, 안 잘리고 일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뭐 매뉴얼대로라면 또 그렇게 맞겠지. 근데 이게 또 이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사실 떼법이 최고야. 떼법이 그거야. 만병통치약이야. 떼법만 한 게 없어. 이거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갖고 한 50만 달이 되잖아? 그럼 저 사람 파면이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근데. 아! 오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87년생 사나이들의 진한 우정. 오늘 최군형이 소개팅이 3일 전에 모집 공지를 올렸는데 신청자가 한 명 오셨어서 저희가 다른 분들을 섭외해서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역행 50명 정도 연락을 돌려봤는데 인원이 모이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컨텐츠는 취소가 됐습니다. 아, 아 씨발 친구야 마음 아프다 진짜. 또 보니까 존나 마음 아프네. 이럴 때 전화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얘들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맞아. 왜냐면 나 이때도 지코 형, 최군, 세야, 나 이렇게 넷이서 방송할 때도 세야나 지코 형은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는데 최군은 그러더라. 야 코트야, 너 그 컨셉 때문에 한 거잖아. 야 난 오히려 진짜 부럽던데. 야 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예전에 그 어? 그 먼 고백 뭐 있는데 연 뭐 월간 고백남 이런 거 예전에 컨텐츠 했었는데 네가 그거 가져간 거 같아갖고 난 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느꼈지. 아 이 새끼가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한테도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너 감싸줄게. 그래서 나는 절대 전화하지 않을 거야. 지코 형 짤. 아, 마음 아프네. 짤 저장해야겠다. 세아 같은 새끼는 전화해. 최군한테 전화할. 세아 같은 새끼는 전화하는 새끼야.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딱 틀어놓고 조리돌림 존나게 하면서 세아는 그거 가지고 진짜 좋아하면서 억으로 받아먹을 새끼야. 세아가 쓰레기다 얘들아. 응? 이죽되면서 간제비련. 저는 업소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 3배 정도? 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아, 업소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가씨를 딱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사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내가. 야, 근데 이게 무슨. 얼마 주고 섭외했을까? 저는 업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차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와 맞다 얘들아 이거 진짜 존나 나 좀 깜짝 놀랐다. 아 이거 이 저 뭐야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이 일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청라에서 내가 자주 가던 거기 알아 혹시? 거기서 발견된 거 알아? 그 아라마루라고 내가 예전에 이제 야방 나가서 피나랑도 갔던 곳이야. 어 여기 이쪽이거든. 여기 유람선 다니고 여기 아라 폭포 있고 아라마루 있고 여기 아라마루 전망대 보이네. 여기서 시신 발견됐잖아. 여기 진짜 자주 가는 곳인데 이게 뭔 일이냐면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는데 다리 허벅다리 같은 그 저 다리 부위가 한쪽 다리만 아라뱃길 수로 가장자리에 떠 있었다고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토막이지 토막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야 저번에도 아라뱃길에서 또 시신 나왔었다고 그러네 인천이 조용할 날이 없네 진짜 영화 신세계에서 보이는 그런 저기가 있나봐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나? 사람 정말 그 드럼통에다 딱 해가지고 시멘 세멘으로 채워가지고 바닥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와, 존나 무섭다 다리가 발견됐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 무섭네 하필이면 또 인천 청라 쪽이야 고속도로가 위험한 일. 와. 와. 이거 중국이야? 중국이네. 버스에 써진 글씨 보니까 와 미쳤다. 차가 아니 저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고 난리가 사고 나기 존나 힘든데. 와 승용차가 여기 딱 가드레일 밟고 날라와 버렸네. 고속도로 위험하다. 아 일본이야? 중국이 아니라 어 미안 미안. 일본이야? 와. 존나 무섭다 이거 와 기사분은 사망하시고 승객 전원 부상 및 사망이었대 존나 억울하다 저거 진짜 개죽음이지 저게 이게 뭐지? 누가 이겼는지 설명 가능한 가능? 뭐지? 알바 VS 손님 아 미드 크기 어 손님이 이겼지 이건 손님이 이겼지 손님 보면 자세히 보면 실핏줄 보인다고 미친 오, 되게 잘 나온다, 요즘 어플.
유쾌하네 아재들. 하이파이브 하려다가 퍽큐한 게 더 웃기다. 진짜 유쾌하네. 신기한 먹방. 야, 이건 뭐야 또? 보석 젤리야? 사탕 젤리 벌꿀 과자 같은 거라고? 아, 식용색소겠지? 근데 또 이것도 서양 쪽에서 이렇게 한번 딱 유행하면은 우리나라 유튜버들 이제 다 한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뭐 하나 유행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유튜버는 그게 좀 이상하게 진짜 뭐 독창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전체 유튜버들 싸잡아다 욕하는 건 아닌데 자신만의 컨텐츠라기보다는 서양 쪽 유튜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유튜버들 그 선 이제 좀 앞서간 사람들 뭐라 그러지? 똥받아 서양 똥받아 먹는 것 같아. 맞지? 유튜브 선구자들의 똥 받아먹는 그런 것 같아. 응 너도 이러는데. 아니 나는 뭐 컨텐츠, 야 나는 내 컨텐츠밖에 안 해 얘들아. 야 나는 원칩 챌린지나 뭐 던질까 말까 니 뭐니 이런 거 절대 안 했어. 난 그냥 내 걸로만 해. 내가 망하건 어찌됐건 난 무조건 내 걸로만 승부 봐 얘들아. 봐봐 맞잖아. 약발방 이런 것도 나는 내가 하는 건데. 응 1만 달이 그건 맞지. 조회수 저도 안 나오는 것도 맞긴 한데 그니까 망하지. 야 안 망했어 개새끼야. 한 달에 그래도 뭐 유튜브 한 2만 달러씩은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와 얘들아. 망했다고 보면 안 되지. 아 우리 코백자가 100개. 나는 이제 뷰수에 비해서 저기야 많이 나오지 수익이. CPM이 그나마 좀 있어서 짱이. 근데 넘어가자 이런 거는. 근데 조회수 높은 게 짱이지. 구독자 많은 게 짱이고. 자 넘어갑시다. 잉? 고깃집 논란. 그냥 평범한 벌집 삼겹인데 학교 근처에서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이랑 갈매기살 2인분을 시켰대. 근데 삼겹살은 비계가 80% 정도가 넘는 이따위 고기가 나왔대. 이게 이따위 고기라는 거고. 직원한테 물어봤대. 원래 고기가 이렇게 지방 덩어리로 나오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잠깐 당황하더니 매니저가 불러드린다고. 매니저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 이건 7,900원짜리 수입산입니다. 지금 한우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다 똑같이 드시는데 이런 고기 나가요. 다 이런 고기 드십니다. 이미 불판에 몇 점 올리셔서 교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맛도 떨어져서 그 이후로 삼겹살은 손 하나도 안 대고 갈매기살만 먹고 나왔다. 그 와중에 호구같이 계산 다 하고 나온 게 포인트. 근데 사실 이게 한 달 반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땐 너무 화가 났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대학교 대나무숲이랑 에타에도 올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잊혀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가게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에타에 짜증나는 댓글을 달길래 갑자기 또 난 화가 나더라. 익명으로 지방 싫으면 앞다리나 뒷다리나 쳐먹지. 응 매니저 어서오고. 위에 바꿔달라니까 바로 바꿔줬는데 덱스니는 뻘인감? 네가 말투 이상하게 했겠지. 매니저님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 말투로 문의했을 뿐인데요. 서로 이제 좀 싸웠나 보네. 아 서로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좀 유치하게 싸웠는데. 근데 7,900원짜리 고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이거는 글쓴이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내가 말했을 땐 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래야 되나? 얘들아, 7,900원짜리 고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몇 개 구워 먹었대잖아. 7,900원짜리 고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나와? 한 돈으로 제대로 된 삼겹살을 먹든가 그러면 1인분에 12,000원이나 11,000원, 13,000원대 그런 고기를 먹든가. 어? 7,900원짜리 고기 이렇게 먹으면서 두툼한 고기인데 거기다가 무슨 저기 무슨 개성집인가? 아, 뭐 그 얇은 대패도 아니고 생삼겹인데.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아니, 왜? 그러면 7,900원짜리 고기 퀄리티가 이 정도지, 그러면 뭐 더 좋아야 되는 거야?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 근데 좀 비계가 많긴 하네. 한번 내가 쳐볼게, 그러면은. 저래야지.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네. 그래요. 같이 간 차이다. 그래. 뭐 근데 좀 비계가 많긴 하네. 그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삼겹살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잘 몰랐네요.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사실 여러분, 삼겹살은 그 비장탄을 쓰는 그런 정말 괜찮은 삼겹살을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오겹살이 됐건.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장탄이 아니라, 봐봐. 내가 페북에다 이제 써놓은 게 있어. 내가 삼겹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 없네. 아, 여기다, 여기. 아, 이건 장어인데. 이건 장어인데. 잘 안 나오네.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알라! 아샤두 안나 일라하 일랄라. 이럴 때는 와, 별게 다 있네. 바로미 보고 싶다. 어? 바로미 뭐해요? 바로미 일로와. 이사했어요. 바로미 이사했어요. 바로미 그 저기 갔어. 그 어린이집. 집 넓어져서 좋아요. 이름이 스바롬이야.
바로미, 일로 와요. 바로마. 뭐 좀 사요. 아, 바로미 참. 바로미? 바로미 뭐예요? 내가 참 인상질을 했지. 바로미 보고 야 인상표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영상 찍고 그랬었는데 아 참 이 영상이네. 아저씨 바로마 인상표 임마 어? 바로마 바로마 자? 바로미? 자요? 바로미 처음 데려왔을 때 영상은? 어디 갔니? 모르겠다. 아, 이건 같은데? 알거 아니네. 야 완전 이뻐. 핸드폰을 찍으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또라이야 저 이거 남순이랑 같이 예전에 그 저기 낚시 갔을 때네. 남순이 또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찍어 찍지 마요래. 정신아 지금 무슨 연예인 병 걸려서 개잡년이 또라이야 이 새끼. 네 안 찍는다고 병신아. 아 안 찍나 진짜 또라이인가봐. 또라이인가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가네. 편하게 보십시오. 예. 한국인만 제대로 못 보는 사진. 이게 뭐 석박지 뭐. 어? 김치. 이거 패스출이잖아. 이게 뭐? 아, 맨 위에가 자두가루를 뿌린 파인애플이라고? 아, 이게 파인애플이래. 피자 아니고 김... 아, 저 김치 아니고 피자라고. 아, 두 번째... 아, 그러게 이게 너무 김치가 들려있길래 뭐 어, 좀 그러네 했는데 피자구나. 어, 이것도 패스츄리. 이거는 스팸 아니야? 스팸? 아싸, 안동에서 유명하다는 유자 파운드라고. 아, 그래? 난 스팸인 줄 알았는데. 단무지 아니야? 태국의 망고 찰밥이라고. 단무지 아니라고. 어쩌라고 희팔 새끼야. 자 다음. 인간이랑 맞짱 떠서 좆발린 동물 수준. 술에 취해서 동물원 곰 우리에 들어갔는데 존나 패버렸대.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곰이 흔한가봐. 곰이랑 몸싸움하고 그러네. 참 상남자 국가야 러시아는. 맞지? 불공국. 요즘 유행하는 츄파춥스 챌린지래. 처음 사탕은 포도. 어? 아씨! 뭐야 이거? 훅 들어오네? 아니 뭐야? 아
아니 너무 야하네. 아씨, 커플 유튜버야? 존나 부럽네. 어, 이 야야,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개새끼. 아, 안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한번 랄프랑에. 미션 주면 할게. 5만 개 주면 한다. 랄프한테 100만 원 주고. 뭐야? 아, 진짜 이런 말씀 아니다. 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래. 근데 이제 선거 공약을 했는데 회장 선거 같은 거 했나 봐. 우리 학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대변초등학교라서 똥 똥이다 똥 이러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비웃거나 놀려서 저희 학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면은 저희 학교 대변초등학교라고 말하기 쑥스러워서 바꾸고 싶어요. 우리도 멋진 학교 이름 갖고 싶어요. 선배님들 구명 변경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름 바꿨네. 용암초등학교로. 마그마초. 귀엽네 애들. 와,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80대 할머니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성행위했대. 10대 청소년들이 미쳤다. 와, 와, 진짜 악마는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아. 발 소년 촉법 이거 없애야 돼. 씨발 진짜로. 어려도 알 거 다 알아. 아프리카 TV 대표 서수길 씨의 학력. 올해로 53세.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서울대 나왔어. 와, 대학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졸업했다고. 미국 상류층 자제들이랑 엘리트들이 많이 가는 세계 탑급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라고. 와, 트럼프 대통령도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나왔다고? 동문이야? 와, 좆된다. 야, 우리가 솔직히 장난으로 서수길잇 서수길잇 이러면서 어? 서수길 형님 이러지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같은 형님 속으로 웃을 것 같아 약간. 철구 아니 서수길 형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도 철구가 이제 복귀했을 때 아니 아프리카 이거 저 아프리카 서버 좀 바꾸세요. 예? 서버 좀 바꾸세요 서수길 형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형신 새끼 이랬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쫀다.
야. 아, 솔직히 존나 놀랬다. 트럼프랑 동문이라길래. 야. 틱톡에서 영구정지당한 래퍼라고 하는데 뭔 짓거리 했니? 달, 어, 마약. 마약을 연상케 하는 깨소금 가지고 장난쳤다 그러는데 고등래퍼 출신 오담유리라네. 에헤이, 담유리가 또 저기 콧박인데 얘들아. 담유리가 좀 고등래퍼 이후로 탁 뭐 좀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좀 마음 아프네. 어. 아니 거짓말 아니 진짜 콧박이 출신이야. 니네 멜로망스 그 보컬도 콧박이 출신인 거 모르지? 다 어 사회 그 각각 어 다 있어 콧박이들은. 이건 뭐야? 모르겠다. 아이구야. 터키 아이스크림 근무 1일 차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 잡아봐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 1일차 존나 불쌍하네. 누나 나 죽어? 뭐야 이거? 어? 어 진짜 죽었다. 홀리쉣. 진짜 죽여버렸네. 와, 스쿼트 하기 좋은 복장이래. 와, 우와. 야, 어떻게 허리랑 엉덩이 떨어지는 라인이 어떻게 이러냐? 야, 이렇게 떨어지네. 허리가 쫙.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네. 허리가 그냥. 아구모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넘어갑시다. 여지까지 나는 일반인 그 시리즈 중에서는 그 신호등 할배만큼 임팩트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어. 아, 이거 뭐라고 쳐야 되지? 뭐라고 쳐야 되지? 어, 자부 할배. 와, 발성 쩔어, 이 할배. 칠란뚱이 똥꼬녀, 차가 차지. 진짜 뭐하는 사람일까? 야 이거 진짜 그 이거 저 근황 월드컵 같은 데서 이 사람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뭐하는 사람인지. 발성 오죠? 신호등이 똥꾼형 차가 주지 운전자가 뷰지. 라임 질이네. 부산이래 저거. 어.
아, 부안이야, 부안. 어, 부산이랑 부안이랑 헷갈렸네. DSLR로 바꾼 은유아. 오, 바꿨어? 오, 은유아. 요즘 다 DSLR로 바꾸는 추세인가 보네. 아프리카에도 아무래도 좀 장비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 역캠들이 왜 화질이 좀 흐릿흐릿하냐면은 필터 매겨서 그래. 필터 매기면 화질이 안 좋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만 해도 굳이 DSLR 안 써도 화질이 좋아 나는. 어, 캠을 브리오로 써도 뭘 안 필터 안 매기고 조명만 잘 맞춰도 화질 되게 좋아요. 예. 내 나도 화질이 되게 좋은 게 봐봐 얘들아. 아니 의학이라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화질 좋은지. 이게 어 굳이 DSLR로 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어, 비싼 DSLR을 한번 봐볼까? 은유아 DSLR 싶은데 또 일주 뒤에 봐. 오빠 혹시 아침 7시에 방송하면 볼 수 있어? 그치. DSLR을 쓴다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DSLR을 써도 뒤에 이렇게 그 AF 효과 오토포커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비싼 DSLR은 아닌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어. 블림 55개 은유아에게 도착표. DSLR은 확실히 에드린이지. 응드린. 아프리카의 성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에드린 이거지. 어. 더끝만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그거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막 그 고등학교 때 그거 좀 하하하 막 어 막 어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다. 경상도에 살고 있어요. 경상도에. 에드린 어 푸르 두 명은 앞으로도 그냥 롱런하는 체계로 갈 것 같네요. 야무지네. 잘못된 광기 통쾌한 피구 이거 예전에 애니메이션인데 아빠한테도 피구의 굉장함을 보여줄게. 아빠 받아. 아빠 그 무덤 비석에다가 공 야무지게 던졌네. 호러새끼 이 새끼 존나 호러새끼네. 씨발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따 아빠 비석에다가 공을 던져 이 개자식이. 이 씹새끼네 이거 호러새끼 이거. 어 후레 자식이네. 실물 까발려진 여비제이? 와우. 어, 이거 봤어. 지금 이분 방송 안 하시지?
실물 승이다. 모에카, 이름이 모에카야? 와, 모에모에 하네. 자, 이번 주 페이지까지만 딱 볼게요. 제목, 오늘 네 누나랑 야스할 거다. 나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낚시 갔다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누나가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해보라고 아버지께서 하셔서 누나가 술이 취해서 오늘 안 들어갈 거지롱 이러네. 근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오늘 너네 누나랑 야스할 거야 이러는 거야. 발톱 자른다고 스피커폰이었는데 아버지가 스피커폰으로 들으시고 잡아오라고 택시비를 주셨어. 대학생 형들이 무서우니까 친구를 대동하고 갔지. 근데 내가 그때 182에 80kg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엔 내가 꽤 등치가 있는 편이었는데 내 친구는 더했어. 193에 90kg가 넘어갔지. 내가 내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왜소한 편이었어. 아무튼 누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누나 아빠가 오래 하고 가자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되게 왜소했는데 갑자기 내 멱살을 잡는 거야. 야 너 뭐야? 그러길래 누나 동생인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죽지 않을 만큼만 패달래요. 그래가지고 형 좀 맞아야겠어요. 이리 오세요. 옆에 있는 다른 형들이 말리려고 했는데 누나가 너무 놀라서 내 동생 유도 선수였어. 얘들아 일어나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무서운 대학생 형들이 가만히 있어줬어. 부랴부랴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회 뜨신다고 칼 갈고 계시더라고. 우리 집에 잉어 액자도 있다. 그 야쿠자 집에 있는 그런 거 아버지가 월척했다고 만드신 거거든. 아버지가 상태를 보고 뭐라고 안 하시고 매운탕 끓여서 속이나 다스리라고 먹이고 보내줬는데 아무래도 내가 때린 게 좀 걱정되셨나 보더라고. 다음날 그 형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갖고 우리 집에 왔어. 자기 집에 와서 맞고 온 거, 자기 집에서 맞고 온 거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 봐. 그래서 그 형네 부모님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아버지도 그래도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네 이러면서 용서해주고 누나도 크게 혼났어.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좋게 피임이랑 하면서 다니라고. 근데 그 형이 오늘 또 출취해서 전화 왔네. 우리 누나랑 또 잘 거니까 와서 때려버래. 조카가 벌써 셋인데 큰일이다 진짜. 그때 많이 서운했나 봐. 아니 왜 노잼이야. 누나랑 이제 결혼했는데 끝까지 봐야지 이런 건 애들아. 베스트 댓글. 맞는 걸 즐기는 타입일 수도 있다. 뭐냐 매형 유쾌하시네. 한 번만 맞아줘라. 우리 누나 그랬는데 매형폰에 내 이름은 언젠가는 이라고 저장해놨어. 재밌는데? 컬투쇼 같은데 이런데도 저 뭐야 내도 될 정도로 재밌는 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의 또 감성이랑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태국판 조회 영역? 태국의 한 벌어진 쇼핑몰에 수천 마리 물고기의 보금자리가 됐대. 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안전검사를 실패해가지고 97년에 원래 7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물인데 11층으로 증축되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우와 존나 무섭다. 나 이런 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빗물이 빌딩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모기들이 숫자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를 건물 안에 풀어놨대. 모기 유충을 잡아먹도록.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수로 번식을 하고 이제는 그 숫자가 수천 마리에 달한다고. 와... 지역 주민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 여행객들에게 판매도 한다고.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빌딩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데. 와. 모기 유충 먹는 것만으로 감당이 안 돼서 주민들이 따로 먹이까지 준다고. 그리고 여행객들한테 저희 물고기 요리를 판매한다고. 와.
진짜 조회 영역이다. 진짜 물이 좀 무섭다. 근데 물 되게 아니. 무섭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여자 키 154, 164, 174. 164가 제일 적당하지. 아, 근데 난 174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결혼할 여자라면은 키가 크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있었어. 뭐 믿거나 말거나. 키가 153이었는데, 왜 결혼 안 했는지 알아? 진짜 키 작아서 결혼 안 했어. 뭔가 이 여자랑 미래를 생각했는데 서로 진짜 좋아했거든. 얼굴도 귀엽고 이쁘고. 근데 나중에 진짜 40대가 되면은 40대, 50대 됐을 때를 생각해보니까 뭔가 키 작으면은 뭔가 키 작은 여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뭔가 좀이 여자가 볼품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좀 멀리 하다가 그러고 헤어졌어.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는 20대, 10대, 20대 때는 귀여워. 근데 40대, 50대 됐을 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키큰 여자가 좋아. 알았다고? 알았어? 궁금하다. 투표해보자. 164를 제일 많이 꼽네. 난 174도 괜찮을 것 같아. 170도 괜찮고. 참치 해체 과정이래. 어우, 맛있겠다. 오늘 먹고 왔는데도 또 먹고 싶네. 혼막으로. 자, 오늘의 이슈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이미 또 유튜브 각도 많이 나온 것 같고 하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발방 가자고. 나도 약발방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잠깐만 담배 한 대만 좀 펴도 될까? 담배 한 대만 쓱 피고 그러고 가자. 괜찮지? 담배 한 대만 싹 피고 올게. 아니, 가지 말고 여기서 피까 그냥? 씻고 한번 걸고. 그래. 연초 한 대만 펴도 되니? 라이브야, 형, 물좀 줘. 연초 한 대만 피자. 그 화장실에 담배 있어. 담배 좀 갖고 온나. 삭발하라 그러는데, 아, 좀 봐줘, 얘들아. 물좀 갖고 온나. 그래, 마. 누가 불안 붙이 봐라. 맛있게 피면 봐준다고? 곰돌이가 10개 싹. 10개는 부싯돌로 한번 탁 튕구는 거야, 이렇게. 자, 한대 야무지게 피자. 100개 싹.
흙만 보면 커져. 100개. 야, 119개 쌓아야지. 부금 너무 쳐져? 10개 쌓아. 아, 우리 015 언니가 또 10개. 300 안 가있어. 임시제 딸이 없니? 야, 문 좀 열어라, 여기 한번. 담배쇼 한번 하자. 아이고. 약속은 하지 말자. 아니, 연초 한 대만 피게. 연초 한 대만 피자. 한 대 정도만 봐줘. 자주 피지도 않는데. 19세 걸게, 얘들아. 우리 방송이 무슨 직호형 방송도 아니고 거루형 방송도 아니고. 임시제 딸이 없나? 임시제 딸이 없나? 10개 싹. 없어? 종이컵 같은 거 있잖아. 없어? 아, 기다리라고? 알았어. 삭발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왜 처하냐고. 갱필 것이지. 그냥 그날 저기 한 거야. 좀 봐줘. 아, 한 대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뭐 그렇게. 중계방 도배 났어? 진짜? 무간지옥이네. 무간지옥이 있어. 와, 제떨이 만들어준 거 봐, 랄프가. 10개 싹. 형님 연초 싹. 연초 한 대 싹 피게, 얘들아. 과몰입하지 말고. 한 잔 피자. 약발방 언제 하는지 궁금. 어이구, 나는 광우가 또 119개로 불 야무지게 붙여주고. 고맙다. 어차피 집도 이사 갈 거라서 집에서 담배 한 대 피는 거야. 여기서 담배 처음 핀다. 모르겠다. BJ 새끼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담배 존나 피게 되네. 개새끼들. 니네 이런 거 피지 마라. 10개 싹. 형 도넛 해봐. 내가 애냐? 새끼. 세월이 야속하다, 씨발. 내가 오늘 철구 방송을 봤거든, 진짜. 복귀하고 나서, 철구 복귀하고 나서 거박이일 때 다들 보길래 좀 보고 그 이후로 처음 봤어, 방송 켜기 전에. 근데 텐션이 다 다르더라, 진짜. 텐션이 다르더라. 기니다랑 이렇게 뭐 하는 거 봤는데, 보다가 방송 켰었는데 텐션이 다르긴 하더라.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 그 티키타카도 오지고 그래서 보고 확실히 텐션을 좀 올려야겠다 그 생각하는데 쉽진 않아, 이게. 철구랑은 뭐 철구가 불러줘야 하지. 걔가 걱정하더라. 철박이들한테 두드려 맞으면 코트형 표정관리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던데.
비응신 새끼. 내가 복귀하고 나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표정 관리 안 되겠냐 이제? 그 새끼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맞잖아 솔직히. 아니야 뭐 너네가 깐다 그래서 드리퍼들이 자기가 공격당하면은 그거를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 어 진짜로. 근데 그거는 좀 속상했어. 봉준이 뭐 이렇게 방송에서 봉준이가 이제 뭐 이제 크루 모은다고 하다가 이제 내 얘기가 잠깐 뭐 나섰나봐. 그랬는데 이제 코트 노잼 존나 도배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속상했었어. 아니 씨발 나 도와주면서 나 그렇게 민폐 끼친 적 한 번도 없는데. 어 그지 난 그건 좀 아까라고 봐. 나도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10개 싹 고모니 고맙고. 악성 철박이들이 많다고. 아니 오히려 그 철구방에서는 우리 또 좀 뭐 스토리텔링도 있잖아. 과거에 이제 알라견들이랑 뭐 이렇게 한 썰도 좀 풀 수 있고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합방을 하긴 하겠지. 철구업 하면 광태는 안 하는데 그건 있어. 이제 그게 뭐냐 씻고 풀게. 광태는 안 하는데 이제 서수길 그 대표님 피셜이 남의 방송 가서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건 맞는 얘기긴 해. 그지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까고 하는 거는 철구식 챙기기지 어떻게 보면. 나 그래서 뭐 철구가 뭐 언급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 10개 싹 형님 전에 주제 넘게 카페 형님한테 예민해지신 거 닥쳐. 아이고 팔천사 싹 고맙다. 맞아 좌표도 찍으면 안 되고 그런 건데 나는 진짜 나중에 그런 기능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프리카 야방이나 이런 모바일 방송이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앵글이 하나라서 카메라가 하나라서 끄트머리 있는 사람까지는 좀 뭔가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카메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뭐가 해야 돼서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폰 하나 있고 폰 여기다 두 개 배치해 놓고 여기서 방송하다가 살짝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서 여기서 조금 하고 좀 여러 가지 앵글 쓸 수 있게끔 그런 게 나중에 좀 기능이 나오면 존나 오질 것 같긴 해. 카메라가 여러 대인 거지. 뭔 말인지 알지? 호스팅 말고 호스팅은 방종을 해야 되잖아. 나중에 분명 그 기능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 멀티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 카메라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렇게 뭐 카메라 터치 하나 딱 하면 카메라 2로 딱 가게끔. 그럼 나도 그 기술이 그렇게 막 뭐 최첨단 기술이라고는 생각 안 해. 방송 넘기는 기능. 철구는 건들지 말자. 진짜 뒤진다 이런데. 내가 뭘 건들었어 이 비용신아. 이상한 새끼네. 10개 싹. 말보기 고맙고. 아기 봉준 사랑해. 아가들이 존나 웃긴데. 자 이제 얘들아 그럼 저 약벌방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한번 잘 달려보자. 오늘 방종 예상 시간은 내가 봤을 때
한 4시쯤이 되지 않을까? 아, 4시는 좀, 어우, 벌써 3시 15, 3시 51분이네. 일단은 좀 약발방 바로 가도록 합시다. 코트님,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일 뭐 보냈어요? 뭐안 왔는데요? 자, 라이브야, 문 좀 닫아라. 싫은데? 추워요? 싫은데? 해보셨네요. 어.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사 갈 집이라서 담배 핀다. 이 안에서. 랄보야. 뭐 과일 같은 거 없냐? 포카리라도 좀 줘봐. 형 목이 너무 탄다.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육회공 어디에요? 특전이요, 특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특전사요. 무슨 얘기를 저... 나누고 계셨어요? 아, 네. 수일코 외양간님이 그 특전사 20살인데. 예. 특전사 그 특전 부사관이요. 저는 네, 그거 신청하셨다 그래 가지고. 저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저한테 물어보신 거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수부대라고요? 아니, 예, 무슨 공수부대요? 특전이잖아, 공수부대도. 100개 싹. 백두산 공수부대. 3시 방송해 봐요. 인천 나올님. 예예. 예. 무슨 공수부대도 특전 아니에요? 네네. 좀 포트 새끼네. 포트 아닌데? 예, 맞아요. 아, 저리 새끼 또 들어와서 작업하네. 무슨 작업이요? 바로 강퇴하네. 시팔 새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와, 괜찮은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분이 오신 건가요? 네, 뭐라고요? 인천 사시나요? 네네, 인천 살고 있습니다. 인천 북평선은 대면이랍니다. 대면님. 인천 중앙선은 나입니다. 여기 방 제목에 좀 안 맞는 분들 좀 몇 분 계시네요. 님이요? 아, 혹시 님 인천 나라 아닙니까? 아, 맞네. 목소리만 듣고도 코트인 줄 알겠다. 아, 오케이.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전 인천 누구시라고요? 안 어울리더라고요. 방장님. 네? 어, 강태세요? 저 사람 BJ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아, 강태하죠. 아, BJ. 아니, 뭐야 이 씨팔 새끼들. 왜 BJ 자꾸 저기 어? 왜 배척해? 어이가 없네. BJ라고 배척해 버리네. 안녕, 반갑다. 잘 안 들리냐? 인사를 했으면 쳐받아야지. 아이 새끼들 없는 척하네. 덕배야. 아, 좀 그러네.
아, 소리 안 껐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나 용용이. 나 인천 나으리. 안녕. 꺼져. 오케이.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 주무시러 갔어요. 아, 그래? 네. 다른 분은요? 다행님? 아, 네. 개디님. 예. 프링님. 뭐 씨발 뭐 추석 부르세요? 씨발하뇨. 그 코트님 노래 예, 한번 불러주세요. 좆바이소. 오케이. 네. 프링님 아, 저 온 솔직히 노래는 좋나. 아니 잠깐만 봐요. 프링이가 지금 보니까 나 들어오니까 말을 안 하네. 일부러. 아 재수 없어. 너도? 존나 비싼 척 하는 거 존나 재수 없네. 너도? 너 왜 여자 편 들어? 아 내가 보필이 잘하거든요. 보필? 아, 네. 거기다가 획 하나만 그어야겠지? 아니 저 프로 보필. 거기다가 맞아. 획 하나 그어야겠지? 말? 오케이. 아 오늘 요즘 오늘 좀 돌아다니는 방마다 좀 이상하네 방들이. 어, 코트니 제일 코트니. 이상해. 뭐? 코트니 네가 제일 이상하다고. 아 오디오 겹쳐. 오케이. 저 할 말이 있는데.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다음에 들을게. 메달은 잘하는 아, 반갑다 얘들아. 높은 거지. 야, 뭐야 저 코주부. 은메달이야, 은메달. 코주부? 내가 코주부야? 진짜 씨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어, 나 들어와서 그래. 미안하다. 방 다 터졌나 보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다. 카트라이드 아이디 주세요. 나 뭔데? 야, 니네 이 방에서 존목질하고 있는 거니? 고작 카트라이드 같은 거 하려고? 가지가지 한다. 거지 새끼들. 야. 니네 게임을 하려면 그냥 게임방 파서 쳐 놀아. 내가 알았었냐, 에바지 이 방 안에서 이게 뭐야 이게. 아, 먼저 들어갔네. 저 갸, 새끼. 말 많네, 나월이. 아, 나월아 참 말 많다 너. 미안하다. 아 그럼 저기 뭐 그 저기 뭐 나도 카트 좀 껴주면 안 돼? 어 인천 나을님 아니세요? 한번 할래? 뭐라고? 야 니 바꾸게? 나도 바꾸게. 아 좀 닥쳐라. 말만.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방장아. 이따 들어오네 카트 좀 해. 이 방의 정체성이 아, 뭐야? 아 씨. 시작하도록 하죠. 임다야. 네 알겠습니다. 아, 방장님, 임다야. 방장님. 야 네. 아재 개그 넘버원 임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맛이 갔네. 아, 오늘 좀 콘텐츠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네. 아 그래? 임다야. 예. 네. 너 요즘 어때? 수익 어때? 아 요즘 야무져? 아, 좀 안 나와요. 네. 아 그래? 그래도 우리 임다가 100만 유튜버인데 말이야. 아, 줄어들고 있어요 또. 아. 줄어들고 있어? 예. 네. 임다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줄어들지? 조심 잃었어. 컨텐츠가 요즘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임다 너도 이제 네가 노잼인 거 느낀 거야? 네. 아 그래도 100만 유튜버 하고 또 너 많이 빨아 먹었잖아 이제. 너도 이제 좀... 너도 이제 내리막 가야지 임다야. 네. 맞지? 그쵸. 네. 그래야 아니, 그러면 저기 나 지금 임다님. 아 뭐야? 네. 요즘 방송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아 녹화 영상. 임다야. 예. 네. 그럼 너 이왕 처 망한 김에 나 저기 유튜브 나 지금 구독자 45만이거든? 예. 네. 55만 달이만 보내주면 안 되냐? 예? 네? 아니 55만 달이만 좀 보내줘. 고태형님. 몇 명이요? 야 임다 똥 좀 먹어보자. 아 근데 제가 해도 이게 되나요? 아 이 새끼 존나 재미없네 임다 따라하는 새끼. 아니 좀 임다 좀 짝짝 쓰라든지 그런 것 좀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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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왜 저러시지? 아니 뭐 짝짝 쓰라든지 뭐 그런 거 좀 해봐. 아니 임다님 맞아요? 개소리야. 진짜겠냐 이 새끼야. 어 뜨뜨다. 뜨뜨야. 형님. 그래 너 뭐 배그하다 울었다며. 아 그... 아니 언제요 근데 형님? 아니 뜨뜨야. 네. 왜 게임하다 질질 짜? 형님 게임 똑같아. 뭐? 에?
너 왜 게임하다 질질 짜고 그래? 아이 그 울지 땡님. 그래, 근데 아무튼 저격러들 때문에 존나 힘들지. 아 진짜. 뜨뜨형님이 저랑 이제 또 계획을 같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임다야. 예? 너는 뜨뜨한테 비비면 안 되지. 맞잖아. 아 맞는 말 하시네. 어? 그렇지, 그지, 그지. 맞지, 뜨뜨야? 아 당연하죠. 우리 뜨뜨 구독자 몇 명이냐? 140 몇만이지 지금? 와 야무지네. 아니 그때 뜨뜨님 맞아요? 아 진짜 하겠냐고 저 새끼. 아까부터 분위기 파악 좋나 보다네 진짜. 원래 저런 새끼들 있어. 아 아무튼 난 니네 둘 다 부럽다. 100만 유튜버 개 새끼들. 형님 몇 만이야? 어떻게 올라실 건데요? 나 45만이야. 45만이에요? 어 나 락 걸렸어. 구독 안 눌렀다. 나 락 걸렸어. 락 걸렸어. 어. 좀 보내줘라 얘들아. 아 비세요 람마입니다. 람마야. 네. 어쩌다가 성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락을 갔어. 아 걱정. 형님 그거 건드려도 돼요? 아니 람마야. 아 지금도 네. 방송하는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아니 좀 너무 수치스러운 그 저 임질이라는 그 성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 너도 한때 잘 나갔는데. 아 맞지. 요즘 우리 람마 뭐해? 요즘 저 검은 사막 하고 있어요. 또 모바일 게임 또 깔짝거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비응신 새끼야. 아 요즘 여자 몫으로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래? 네. 그래 우리 람마도 참 연식이 오래됐는데 람마는 임방판을 안 떠나네? 가버렸네 근데.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임질 걸렸을 때 떠나는 것도 어때? 괜찮잖아. 응? 람마 아, 요즘 그치? 뭐 저기 뭐 아랫돌이 저기 뭐 간수 잘하고 있냐? 아 형님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좀. 아... 네 형은 또 이렇게 생각해. 상남자의 또 아랫돌이는 또 그 누구도 어 근데 넌 좀 근데 넌 좀 심했어. 람마님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포트 형님은 그 아 누구야? 그 옥상에다가 그 노예형 키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우 재미없어. 아. 비영신 새끼. 오, 찐따 새끼 재미없네. 확실히 태물 새끼라서 재미가 없네 람마야. 그러니까 람마 진짜 기무집이다. 저러니까 시골 나라까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 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러지. 왜 람마 나갔는데? 그지 아 갔네. 아 양심 찔려서 갔네. 우리 임다는 근데 참 자기 관리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저 백만 유튜버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진짜 잘 펼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너네랑 나랑은 뭐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좀 저기 하긴 한데 부럽다. 형도 노력 좀 하세요. 뭐 난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무슨 뭐 임질을 걸려봤어. 내가 뭐 해봤어. 아 잘못한 게 없다고? 아! 아! 그거는 맞지. 그 많은 그지 그거는 맞지. 에이, 언급은 안 할게요 형님. 너무 좀 우려먹대로 우려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급은 안 할 텐데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형님? 그지 형님 이번에 이제 너도 시상식 때 나오셔야죠 또. 그지 아 코트 형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 대상? 그건 좀 그렇고. 아 형님 이번에 시상식 가실 거예요? 나 이번 시상식은 불러주겠지 아프리카에서. 사건 사고만 없으면. 그래도 형님 아프리카에서 몇 년 하셨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4년 10년 쉬고 4년 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아, 6년 했지. 아프리카 6년 하고 4년 쉬었지. 유튜브 얼마나 하시다 온 거예요? 유튜브는 한 2-3년 정도 아, 하다. 유튜브도 좀 오래 되셨구나. 그지. 아, 그 유튜브로 얼마 전에 게임 방송 하는데 베비로 유튜브 방송 해도 돼요? 아니 근데 보통 유튜버 하면은 유튜브 구독자 짝짝 오르지 않나? 잠깐만 혜웅씨. 네네네. 베비를 달고 있는데 뭐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면은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게. 그 베이스트 BJ 규정 자체를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 순간 무서웠네요. 아프리카 왜요? 본부장 아프리카 본부장님 포스로 말씀하시길래. 예. 아니 얼마 전에 코튼님 유튜브 방송하시는 걸 얼마 전에 봐가지고 게임 방송만 그냥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해봤습니다. 근데 베스트 BJ라서 살짝 그게 궁금하긴 했어. 방송 꺼놓고 하면 상관없어요. 형님 그 다이어트는 아 뜨뜨야 아 저러지? 너 맞아? 아 진짜 그만 좀 건드려 이거는. 그래 코튼 형 알아서 하라 해. 지 인생인데. 그나저나 저기 방장님 네. 평소 돼지 새끼로 살라. 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좀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어떡하죠?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어디 갈라?
아, 수고하세요. 아, 나, 아, 약발방 오래 해서 그런지 단어가 안 떠오르네. 내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지, 그거 보고? 어. 주객전도, 아, 그건데. 아, 미안하다. 오버워치 수다방 가라고? 오버워치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아무도 없잖아. 재미있자고 남을 깎지 마세요. 나 저격하는 것 같은데? 아, 어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장님. 물배 들어오는구만. 재미있으려고 남을 깎지 말란 얘기가 뭔 말이에요? 한 사람 조리돌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기분이 나쁠 텐데 그렇게 다구리 까면서 남을 웃기는 게 과연 올바른 이게 그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코미디엔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희화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에? 그래야 재밌는 거거든요. 이 씨발 십선비 새끼야. 이거 욕설을 하시죠? 인정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뭘 봅니까? 예? 방장님. 마음에 안 드시면 아, 너무 너무 십선비 방이다 이 방. 어우, 이 방 거의 뭐 청학동이네. 아, 재미없어. 아, 바로 황태 해 버리네. 아. 어쩐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따라하고 다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고두님. 네네. 같이 따라하고 다니세요. 말씀하세요. 네? 따라해요. 뭘? 아, 고두 목소리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 제가 아, 근데 저기 뭘 의심을 해? 그냥 고두면 고두인가 보다. 그죠. 저 좀 그만 의식하세요. 예. 와, 진짜 야? 어, 고두님 맞네. 어, 아니겠지. 아, 근데 고두 쌉대지잖아. 그건 인정. 왜 그래요? 아, 코트는 노래만 잘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아, 또 과학 시간이네. 아, 야. 맞아요. 아, 저는 여자들의 그 질투보다 남자들의 질투가 더 역겹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 이러니까 페미들이 설치죠. 아, 그렇죠. 잠 깬다, 잠 깨. 예, 예. 근데 뭐 하세요? 아, 저는 뭐 지금 저 뭐야 근무 중입니다. 누구요? 네네.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건가요? 무슨 일하는 어,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고 계시네요. 아, 네네. 방송한다고요? 예예. 네. 예. 아, 방송한다는데 왜 욕 욕? 방송 안 할 때 토크네요? 네? 방송 안 할 때 토크네요? 방송 안 할 때 굳이 똥통에 들어와가지고 제 제 몸을 더럽힐 이유가 네. 있나요? 제 정신과? 그렇죠. 예. 굳이 하수구장에 아, 들어오셔서. 예, 저 예, 똥통. 예. 분뇨 처리장에 돈도 안 주는데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진짜 웃기네. 전 토코난 새끼들 다 짐승 새끼들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네네네. 백도아님은 좀 더러운 암캐 같네요. 방금 이렇게 지지지는 게. 아, 코트 여자 혐오. 여자 혐오가 아니라 멍멍하니까 그냥 암캔 거지. 그거 뭐. 와, 포트 여혐. 와, 아, 근데 여혐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나무님. 네? 나무님도 그럼 여혐이겠네요. 아, 니 방금 여혐 했잖아요. 나무님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는데 그 여혐해서 그런 건가요? 님들 아니... 섹스는 해봤어요? 아니, 여자. 아, 자, 백도아님. 네. 야스라뇨, 이 야심한 새벽에. 네? 이 방에 계신 찐따분들 전부 아랫돌이, 아랫섬, 예, 앞섬 불쑥해지는데. 아, 예. 앞섬 불룩해지기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게... 섹스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야스는 좀 아니죠. 예. 어떤 분은 그 뱃다리 가려가지고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와, 아, 저 새끼 네. 아직도 아, 재미없다. 예, 재미없다고 씨발 내가 말했는데. 병신아, 지금 2005년도냐 그딴 걸로 웃기게. 그죠, 그죠, 그죠. 학생님. 있거든요. 학생님. 아, 바라가네. 저 좀 어떻게 해봐요, 좀. 그 안락바라 좀.
뭐 어떡해. 그냥 뭐지 알아서 하는 거지. 아씨 힘들어. 뭐가 힘드세요? 저 지금 테라리아 하는데 님 테라리아 알아요? 아니 저 테러는 아는데 테라리아는 몰라요. 와 그 똥게임은 하면서 갓게임은 모르네. 저는 GTA밖에 안 해요. 아 그 찐따 게임을 아직도 하네. 와 헐 아직 해요 그거? 님아 테라리아는 비교가 안 되는 갓게임이 바로 GTA인데 뭔 소리세요? 와 뭔 개소리세요. 테라리아 그거 테라리아 한 번도 안 해봤죠. 테라리아 안 해본 사람이 똥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줘도 그냥 무시하는 약간 테라리아 부심 있으신 것 같은데 테라리아 솔직히 뭐 마인크래프트 정품 없는 거지 새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족거지 새끼들. 컴퓨터 썩어가지고 컴퓨터 네 그게 맞죠. 3D 안 돌아가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렉 걸려가지고 그게 맞는 거죠. 2D 횡스크롤로 마인크래프트 유사 마인크래프트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비응신 존나 게임? 입을 존나 잘 털어. 예 님 저 마크 정품도 있고 테라리아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둘 다 어 그래요. 잘하셨네요. 네. 아 님 테라리아 한번 해봐요. 진짜 개꿀잼인데 왜 몰라 이거를. 아, 전 테러는 하는데 테라리아는 안 한다고요. 예. 아니 그 씨발 그 찐따 게임은 하면서 왜 이건 안 하는 GTA가 거야? 동접자 수가 훨씬 많아요, 님아. 테라리아 개찐따 게임이잖아요. 아 씨발 들켰네. 그냥 할 짓거리 없이 그냥 곡괭이 들고 땅이나 쳐파는 그런 게임 비응신 아, 게임을 잠깐만. 왜 아, 해요? 나 울어, 나 운다, 나 울어. 울어요 나. 테라리아 많이 하십시오 혼자서. 예. 혼자서 안 해요. 존나 멋있는 오빠랑 하거든요. 아 어떤 아... 어떤 언젠가 뭐 몰라. 예, 어떤 찐따 한 명 데리고 하는 것 같은데. 찐따라뇨. 그 남자는 님이랑 테라리아 하면서 땅 파면서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하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아닙니다. 님 섹스는 해봤어요? 아니, 저기요 왜 자꾸 아까부터 야심한 시간에 자꾸 야스야스 거려요. 누가 야스가 뭔데 도대체. 난 그때 야심한 새벽에 섹스인데 아 야심한 왜 하냐고. 예예예 예,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님이랑 같이 게임하는 그 남자는 사실 님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땅을 곡괭이로 파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다른 걸 파고 싶을 거예요. 뭘로 뭘 파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모종삽으로 땅 판다고요. 모종삽으로 땅 판다고. 아, 모종삽으로 땅. 예예예 예, 땅 예. 파죠. 네. 예예. 예. 좋은 거죠. 네. 곡괭이가 아니라 모종삽으로 팔 수 있지 뭐. 그건 뭐 말도 님 섹스 해봤냐? 아 저기요. 아니 백도아 씨. 아 진짜 무슨 진짜 왜 성 독촉증 걸리셨나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아, 티 났어요? 예예. 예. 어떻게 섹시하시네. 좋아요. 사이버 섹시한. 예. 아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오우야 오우야 야심한 새벽에 참 오우야 아 피곤해. 어? 그 너무 유사 성행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신사람아 유사 성행위라뇨. 아니 그래도 여기 지금 좀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있습니다. 예. 네. 저 여기 나이 적은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저렇게 백도인인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백도아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할 때 밖에서는 저지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감춰왔던 욕망 같은 거를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백도아님 솔직히 말해서 남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섹스 해봤어요? 백도아님 제가 봤을 때 남자 바지끄랭이 근처에도 못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저 내상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저 혼전순결이거든요. 혼전순결 아니 강제순결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에 의한 예 네. 강제순결이죠. 그래서 님은 섹시 봤어요? 저요? 네 전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이요? 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제 여자친구 지금 장롱에 숨어 있어요. 아 장롱 서랍에 지금 있어요. 테이블 밑에 있잖아요. 왜 그래? 아니야 제 여자친구 저기 장롱 서랍에 예 세 명 있습니다. 아 우나월. 예예 예. 아 그거. 네네네네.
아니 그거랑 하면 어떡해. 제 여자친구는 실온 실온 보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냉장 보관 안 하나요? 네네네. 냉장 보관 안 하죠. 예. 온수 보관은 안 하나요? 재미없고요. 아 죄송해요. 아 야심한 시간에 좀 그러네. 아 죄송해요. 제가 백두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제가 백두아님이랑 같이 이렇게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네 예. 아니요 네 주키니 애호박 하나 사드리고 싶네요. 왜 사죠 미친 사람. 아니면 이제 노각이라든지 예. 아 맛있게 먹으라고? 예예예 예, 예, 예. 아하 아니 된장찌개 끓여 드시라고. 예. 저 된장찌개 잘 끓이는데. 아 그래요? 네 어제도 끓여 먹었거든요. 하긴 노가다 한밭집에서 10년 이상 일하셨는데 잘 끓이셔야죠. 예. 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참 백두아님처럼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걸 내가... 저걸 누가 이렇게 봉인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 실제로 보면 이제 모니터 너머에서 어떤 조뚱땡이 같은 년이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조뚱땡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뚱땡이 대표로 사갈게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백두아님 혹시 뭐 지금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아 그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래서 안 돼요. 몇 킬로인데요? 깜짝이야. 안 돼요 말하면. 아니 얼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얘기 못 해줍니까? 아 저는 거짓말 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할래요. 아 솔직하게 해봐요. 몇 킬로인데요? 아 씨발 조뚱땡이라면서 존나 물어보네. 그러니까 아니 그 장난이고 솔직히 백도아님 목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뚱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요 많이 뚱뚱합니다. 코트님도 그런데요. 뒷목에 햄버거 잡혀요? 아 햄버거 잡혀요. 아 씨발. 아 이런 개돼지년을 만났네. 아씨 개돼지입니다. 아, 언제쯤 저는 이렇게 그 한 돈 말고 진짜 이런 이베리코 흑돼지년이 아니 나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정말 좀 예 좀 근데 저 예전에 네 아 뭐 아파 저 예전에 코트님 만난 적 있는데 아 실제로요? 아니요 특권에서 아, 특권에서 예예 예. 그래서 코트님이 저 초대했거든요 방으로 초대했었어요 방으로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죠? 그 저한테 막 연애 뭐 닮았냐고 했나?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나 코트님 닮았어요 하니까 나가던데. 저 닮은 여자는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님 좀 매력적 아니야? 아하. 저 닮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아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토크만 좀 더 할 테니까. 백두아 씨. 네. 어, 테라리아 열심히 하시고. 네네. 아까부터 예. 어디서 지리사 멧돼지 같은 년. 아우 재수 없어. 자 다른 번 가겠습니다. 한 카드 땄어 한 카드 땄어. 안녕하세요.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방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민지님 계속 주둥발이 좀 닫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인천 나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전없고 도태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예. 예. 뭐 돼지 같은 새끼 아니야? 아 왜 그래 우리 호텔 잘생겼어. 아니 저들의 그 저 패턴이 너무 획일적이라 제 좀 지겹네요. 네 그냥 방을 잠겼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방장님 어떤 삶을 사시는데요? 근데 저는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죠? 이제 휴대폰 잠금 해지를 할 때마다 3원씩 들어오는 캐시 슬라이드 어플 가지고 이제 5,700원을 모았거든요. 아 캐시 슬라이드로 이렇게 폰 혹사시켜가면서 그걸로 돈 버세요? 예 이제 어플도 몇 개 다운 많이 받아가지고 곧 있으면 환전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걸로 돈 버, 그걸로 용돈 벌이 하시는 거, 거죠? 아니, 안녕하세요. 예, 예. 부럽다. 아... 보험도 하나 가입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 대단하시네. 아. 네. 방장님.
네네. 나가서 알바 같은 걸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몸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몸은 아 병원 와, 병원에 부럽다. 아 그래요. 뭐 아프신 분한테 제가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네. 무슨 병을 앓고 계신데요? 네, 조울증이요. 병신. 왜 갑자기 그렇게 욕을 하니까요? 아니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정신적인 거죠. 저는. 아, 정신적인 그거라서 예. 아, 저 인천님. 아,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이제 경제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 힘드실 텐데 혹시 여기서 진짜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요. 저요. 제가 인터넷 네. 방송하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 네, 네.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했고 씨앗 오떡 장사를 할 거예요. 예. 원룸 하나 잡아줄 테니까 세 명이서 반죽 치고 이렇게 반죽 숙성시켜가지고 예 돌아다니면서 씨앗 오떡 파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에게 점주를 주실 수 있나요? 점주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아, 아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어 9대 1이요. 누가 보죠? 저요. 저희 씨앗 오떡 이름이 ACCA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죠? 예, 저희 시, 저기 그 저희 씨앗 오떡 그 대표가 턱형인데요. ACCA 씨앗 오떡 어떠세요? 하루에 이제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은 본인 혼자 다 처먹는다는 소린가요? 예, 그게 턱형의 운영 방식이에요. 아, 진짜 예. 기업 방침이라서 그렇게 또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네. 아 턱형 지금 보고 있어요. 십새끼네요 완전히. 그러게요. 예, 야 죄송합니다. 예. 저 인천 난리. 턱만 뒤지게 커가지고 십새끼가. 그것도 맞죠. 말아주세요 이제. 아니 근데 그건 맞아요. 예. 그분이 이제 안 듣고 있다고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나락간 새끼는 존나 돌 던져도 돼요. 아 턱만. 이미 나락가서 비응신된 새끼는 있어가지고. 욕 존나 해도 됩니다. 존나? 예, 뭐라고요? 인천 난리. 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 베스트 토끼 신발 새끼 아까 전에부터 왜 인천 라운님한테만 말 거세요 목이 왜 이렇게 비용신 초용만 목소리도 그냥 따라하는 모창하는 새끼가 예 네. 인천 라운님 왜요? 좀 타셨네요? 네? 좀 타셨네요? 뭘 타요? 피부가요. 아 이거 사진 클릭하면 뭐 저기 뭐 뷰지 뭐 이런 거 주지 이런 거 나오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천박한 단어를 쓸 수가 있죠? 네. 그런 건 제가 안 올립니다. 근데 어차피 노래하는 코트님 더블 모니터 아니신가요? 네. 아 모니터 세 개긴 한데 그래도 네. 저거 클릭했다가 저거 클릭했다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아니 코트님 사진이에요 저거. 한 번에 네. 클릭으로 날아갈 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니,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도 턱형 따라가시는 건가요? 턱형은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아, 클릭으로 그렇게 된. 십새끼던데. 클릭으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턱형 같은 경우 이제. 죄송해요, 저희 대표님 욕하지 마세요. 저희 ACCA 그 저희 대표님 욕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먼저 욕해가지고 우리가 황금을 네. 지가 욕 다 해놓고. 아니 제가 배분 예 9대 1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예. 네, 예예. 좋겠네 이거. 그래서 그 씨앗 오떡 조금 이제 관심 가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근데 님들 같이 무기력한 새끼들한테는 씨앗 오떡 안 맡기죠. 그럼 이번엔 기력 갖고 해볼게요. 말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이야기를 왜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희망 공헌하는 거죠. 완전히 미친 새끼. 개돌아 새끼. 사람과 다를 게 없네. 석형보다 더 이제. 개돌아이네. 제가 그러면은 뭐 저기 그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한 거가 아니더라고. 코트님까지 별다. 개돌집이 많이 튀어나오긴 했네요. 본인 사진 직결한 건데. 살이 많이 타시긴 했나요? 아니 이거 이상한데 이분은 저기 뭐야 저 거의 제 몸매랑 똑같네요. 그니까요. 예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 맨날 감사하죠. 왜 되게 불렀어. 아 언제? 예. 아 제가 예전에 그 저기 그 부족 생활 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제가 한여름에 아... 파인애플 처먹고 대가리에 더워가지고 저거 달아놓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정면샷으로 좀 하나 찍어주시죠. 아버지 나네. 아 왜 저 도찰하세요.
성 관찰장이 있어서 그래서밖에 없었네요. 아무튼 이런 사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몸매 똑같네요. 예. 아. 미래 태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귀엽겠다. 그래서 지금 혹시 라이브 방송 중이신가요? 예, 지금 방송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누가 BJ예요? 42,000명 보고 있어요. 아니, 미래티언님, 코토님 방송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본인의 그릇이 42,000명을 담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개밥그릇에 개사를 쳐드시는 분이 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예, 예. 아침만 되면 그냥 우유에다가 로얄 캐닌 밥 말아 처먹는 새끼가. 예. 말을 또 섭섭하게 하시긴 하네요, 저번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뭐 이제 저의 위치나 그런 얘기하면 조금 예민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위치가 좀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섭합니다. 처음에 복귀한 지 얼마나 됐지? 아, 근데 이 방은 여자 없어도 좀 재밌네요. 여자가 있어야만 재미가 있는 건가? 예, 뻥이고요. 나갈게요. 여자 없어서 재미없네요. 예. 다른 방 갈게요. 아, 존나 잘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내가 들은 패들 중에 제일 감칠맛 났어. 내가 들은 패들 중에 내가 들은 패들 중에 제일 좋았어. 장원아, 인철 오빠. 방장님. 내 옆에 있어. 네. 양예원 씨가 여성분이라고 여혐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나연님. 그렇죠. 듣기 전용 참여자로 이렇게 양예원 씨만 내려가 있는 거 저 보기 좋지 않네요. 저 나연님. 예, 예. 그 노래 못하는 연습생 출신 맞죠? 아. 네, 맞네요. 맞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 방송 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조용히 해봐. 내시님. 엄마 또 같이 참으러. 네, 뭐 믿고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시비라니요? 뭐 믿긴 뭡니다. 니네 엄마입니다. 아, 미친 새끼. 아, 패드립은 좀 아니죠. 아, 새끼. 이제 둘이 떨어지니까 패드립 하는 거예요. 양념치킨님 혹시 나음 당하셨나요? 어, 뭔 소리야? 어? 왜 저러지? 아, 그래. 내시님, 야동 좀 꺼주세요. 죄송한데. 아... 대화하다가 갑자기 얘 용두질 하세요. 아... 비영신, 내가 꺼버리면 되지. 아, 뭐야? 이 방 이상해. 다른 방 갈게요. 아, 슬슬 토크온의 그 기운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 얘들아. 존나 오랜만에 하는데. 어, 그 토크온만의 더럽고 추접스러운 그 기능이 올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찐이 유행이죠? 네. 예, 예, 예. 아,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저는 그 자발적 찐따인데 님들은 타이적 찐따 아닌가요? 전 타이적 찐따예요. 예, 예, 예. 그 모름지기 찐따의 정석은 소개나 제목들이 안 들리실까 봐. 모름지기 찐따의 정석이 뭘까요? 아, 제목도 들려요? 아, 제가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이 방? 안 들려요. 방장님. 응. 오 씨발 목소리 개 찐따네 이 새끼. 기요밍님. 네. 몇 살이세요? 12살이요. 12살? 네. 아, 보라 저... 존나 친다 반장 씨발 계속. 아가리야 이 병신 새끼.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계세요? 네. 어 잠깐만. 기요밍님. 어, 잠깐만. 예, 장장님 왜 14살이면서 12살이나 거짓말 치세요? 12살인데요. 끼오밍님. 아니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아니 끼오밍 씨발 뭐 4시간 전부터 저 새끼 12살이라 그랬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 좀 할게요. 그 양자택일인 아 씨발 그냥 말하세요. 죽여볼라 진짜. 저 네 방송 들어왔거든요. 아 끼오밍님 제 방송 들어오셨어요? 제 눈에
어? 님 팬이에요. 끼오밍님.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도티 vs 신테일. 하나, 둘, 셋. 도티가 맞죠. 야, 너 목소리 끊긴다. 도티가 맞대요, 도티가. 와, 나 디도스 들어온다.